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창현입니다. 저는 조금은 알고 오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기가 머릿속만 그려왔던 수술하고 전문가들이 설명한 수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면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르실 건 없지만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알고 오시면 좋고요. 또 이제 정보를 너무 깊게 파고들어간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어떤 편향점을 갖고 오거든요. 이미 정보를 취득해서 나는 이런 식의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맞을 때도 있는데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이제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잘못된 정보라고 하셨는데 이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윤곽수술하면 100% 다 쳐진다.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양악수술하면은 되게 위험하다. 꼭 그렇진 않죠. 뭔가 그런 거에서도 너무 선입견이 강해지면은 좋은 선택을 못하게 되니까. 잘하는 병원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병원을 첫 번째 찾아야 되고요. 그 병원들 가운데 의사의 지향점이 내 변화의 방향과 좀 기대하는 거랑 맞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들도 취향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랑 너무 괴리가 크면은 수술 아무리 잘해도 자기 기대치에 만족이 안 될 테니까 그런 두 가지면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수술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의사의 설명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테니까 약간의 정보들은 필요한데 그 정보의 대부분은 요새 병원들마다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번 보시면 한두 군데 비교해서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스.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수술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얼굴형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일수록 다양한 수술법을 환자 얼굴형에 맞게 적용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자 얼굴에 맞는 수술법이 있는 거예요.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오. 분명한 건 한 군데 상담만 갖고서는 자기가 판단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몇 군데 정도를 받아보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가끔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둑 두다 보면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너무 돌아다니다 보면 포인트를 좀 잃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거는 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선택해서 한 두세 군데, 서너 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면 판단이 좀 쉽지 않으실까. 너무 많이 돈 벌어버려서 그렇죠. 네. X. 그거는 병원에 따른다고 보진 않고요. 본인 수술하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대형 병원이라고 뭐 10명씩도 수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서 나를 수술해주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지인분 중에 그럼 어느 병원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희 병원. 일단은 본인이 수술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수술이 꼭 필요하다 판단 드신다면 사전 점검을 통해서 몇 개의 병원은 이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수술만 잘 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본인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고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방향성이 비슷한 병원을 선택하면은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상담이 의문점을 다 풀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수술의 결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두 번, 세 번 가도 됩니다. 그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두 번, 세 번 가서 상담받기 어려운 병원 가서 수술하면 곤란하죠. 수술에 생긴 문제를 계속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담받으십시오.